안녕하세요, 바베큐 요정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다짐육을 이용한 캠핑장에서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불맛 가득 머금은 미트볼 스파게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캠핑 전날 준비할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파게티 같은 경우 끓는 소금물에 4분 30초에서 5분 정도 삶고 찬물로 면을 헹궈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챙겨가면 캠핑 당일날 면을 따로 안 삶아도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트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트볼도 캠핑 전날 만들어서 동그랗게 소분해서 냉장 보관했다가 챙겨가서 캠핑날 굽기만 하면 끝! 양파, 마늘, 샬롯은 약간 갈색이 뜰 때까지 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한번 볶아줍니다. 다짐육과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고 여러 번 치대줍니다. 한 덩이당 50g 정도 조그맣게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미트볼 스파게티 준비 끝! 캠핑 당일입니다. 그릴에 토마토 소스 끓일 공간과 미트볼 구울 공간을 분리하고 냄비에는 홀 토마토 소스 캔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 이 제품을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고 맛있는 토마토 소스 맛이 납니다. 그릴에 잘 태운 술술 부어주고 그릴에 미트볼이 눌어붙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줍니다. 토마토 소스 냄비를 올리고 미트볼을 초벌합니다. 밑볼을 숯에 초벌하면서 전체적으로 굴려가면서 익혀주시고 토마토 소스가 끓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홀토마토를 살짝 으깬 다음 칼칼한 맛을 위해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첨가해줍니다. 초벌한 미트볼을 넣고 5분 정도 끓이다가 면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인 후 치즈와 허브를 뿌려주면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미트볼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캠핑장에서 아이들에게 따로 요리해주기도 편하고 어른들 술안주는 물론 고기 굽는 중간에 코스 요리처럼 내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